그 관리조차 하면 못하잖아. 이 머니케인 보면 보잖아. 허감이랑 말 안 나올걸. 진짜 너무 귀엽다. 뭐야? 그거 만지잖아? 그럼 공격하자. 그 담배 냄새 나서 공격하는 거 아니야? 손가락에서? 그럼 네가 만졌을 때 왜 공격해? 배웠잖아. 난 공격한 게 아니고 놓은 거야, 쟀다면. 왜 관심 받는 거 싫어해? 맞아. 애기 때 네 발톱 많이, 아니 발 많이 울었어. 손발 여기? 손가락, 발가락 물렸냐고? 응, 많이 물냐고, 장난으로. 그래서 내가 다 이렇게? 네, 그 말로. 아, 진짜 나쁘다. 말로. 아, 근데 진짜 너 발가락 물면 이렇게 했다고? 아, 진짜 죽인다. 와, 예바지. 아, 진짜 보니까 진짜 발전 많이 했어. 그냥 갤럭시 아이폰도 좋잖아. 갤럭시 훨씬 좋지. 이게 왜 이렇게 귀엽지? 거의 이제 로우 영상 말고 편집 좀 슬슬 할까? 로우미 채널도? 너? 우리 그냥 올리잖아 맨날. 해당이 자르긴 하는데 나는 편집을 좀 해서 퀄리티를 좀 높여볼까? 앞뒤만 자르고 있어. 좀 그래도 800명까지 컸으니까. 구독자? 꽤 많은데 그럼. 그 정도야. 어떻게 당구 그 800명들 내가 지금 당구 채널 기획하고 있었거든? 네. 야 해외에는 당구가 없더라? 포켓볼이래 다. 네 맞아요. 와 우리나라만 한대 사구를. 근데 저 몽골에는 다 몽골에서 당구 쳐봤는데 사구가 없어요. 아니 해외도 아예 없대. 너 충격 먹었어. 우리나라 전통 스포츠야 그럼? 근데 거의 아니 그것까지는 아닌데 사구인 나라 거의 없어요. 무조건 포켓볼이에요 무조건. 와 진짜 신기하다. 야, 근데 포켓볼장 하면 잘 안 되지, 우리나. 네, 그건 잘 망하지. 아무도 안 해? 너 친구들도 아무도 안 해? 근데 포켓볼 하는 사람 없어요. 와, 진짜? 아니. 한국도 사고지. 아니, 근데 콘텐츠 생각하면 포켓볼을 콘텐츠로 해야 될 것 같은데, 세계화를 하려면? 넌 포켓볼 나 아는데? 1, 2, 3, 4, 5, 6, 7, 8. 포켓볼 재밌지 않냐, 포켓볼? 포켓볼이 더 재밌지. 화려하고. 왜 이렇게 우리나라 사고만 따지지? 옛날부터. 사구 선수 유명 선수 중에 한국이 많잖아. 이거 뭔지 만진다. 궁금해. 나사리 다시 궁금해. 어이구. 수염 자르고 가야 돼. 수염 자르고 가야 돼.